오늘은 관성이에요, 관성. 관성인데 여기 무관 많을 것 같은데? 네. 무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십성에 대한 강의를 간략하게 하고 있잖아요. 간략하게.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항상 오행이 근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십성이라는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옷. 십성이라는 옷을 입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이렇지 않았을 텐데, 부모님의 영향에 의해서, 사회의 영향에 의해서, 주변 친구나 지인, 그리고 내가 접하는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 만들어지는 게 다 똑같이 안 만들어져요.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선생님이 앞에서 40명을 다 똑같이 가르치잖아요. 똑같이 가르치는데 만들어진 모양은 똑같지가 않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사주 안에 있는 성 때문에 그래요. 십성. 사람의 본성. 그 십성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우리 안에 수많은 모습들이 있을 텐데 십성에 의해서 그 모습이 부각이 된 거예요. 이 명예 있다는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관이다 이러면 관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음양이에요. 음양.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 보여지지 않는 모습 구분하셔야 돼요. 사주에 이렇게 없다는 것은 내가 그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해도. 관이라는 명예 위험을 세우려고 해도 이게 없으면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명 바꾸고 싶으면은 연기하시라고요, 연기. 연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기자들은 그 캐릭터에 몰입을 해요. 몰입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요. 그래서 그 몰입을 확 했다가 그 작품이 하나 끝나고 그 배역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 우울증에 빠졌던 대표적인 영화 배우가 있죠. 그 다크나이트에서 조커 역할했던 히스레저 못 빠져나와서 자살까지 이어졌잖아요. 네. 그게 다른 사람이 완전히 됐던 거예요. 자기가 진짜 악당인 줄 알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그 스태프들 있잖아요. 영화배우 그 촬영하는 스태프들이 무서웠대요. 되게 진짜 조커처럼 보여가지고 촬영이 끝났는데도 그 모습을 잃지 않았대요. 그 캐릭터 그대로였대요. 자,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 다른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연기에서 없는 걸 채우는 거예요. 연애할 때 연기 많이 하셔야 돼요, 연애할 때. 이 여자가 원하는 이상형에 가까워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24시간 해야 되잖아요. 24시간, 어떻게 24시간에. 자다가 잠꼬대를 해도 멋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근데 누구나 다 연기는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지금 가면 하나 쓰고 연기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도 나의 진짜 모습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 가족한테만 보여주는 내 진짜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진짜 모습을 알고 이제 실망을 하느냐 더 존경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이가 결정이 되죠.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관성인데 관성은 뭐예요? 일간을 극하죠. 이거는 네. 아, 이쪽에 앉으시면 안 돼요. 저기 뒤쪽으로 가세요. 네. 여기 이렇게 붙여놔야지. 자, 일간을 극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일간을 극한다. 극은 뭐예요? 이길 극이죠, 이길 극. 싸워서 이긴다. 이길 극인데 일간을 이기는 글자래요. 그게 관성이래요. 자, 일간을 극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예, 네, 통제받고, 규정당하고, 규제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관성이 있는 아이한테 통제할 때랑 관성이 없는 아이한테 통제할 때 다르겠죠. 관성이 있는 아이한테 통제하면 받아들인다고요. 태도가 달라요. 어렸을 때부터 싹이 다르다고요, 싹이. 자, 통제를 했더니 얘가 받아들여요.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고놈 참 어른스럽네. 아이고, 고놈 참 떡잎이 올바르네. 관이 없는 애들은. 관이 없다라는 말은 식상이 강하다는 거잖아요. 식상이 강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넌 누굴 닮아가지고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누굴 닮아가지고. 예. 그게 관성이에요. 그러니까 관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깎이고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어떻게 깎여요? 관이라는 사회, 관이라는 법, 관이라는 규제, 관이라는 제도에 맞게끔 깎이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학생 때부터 다 똑같아야 된다. 그게 관이에요. 다 똑같아야 된다. 다 똑같아야 된다.
그 중에서 이제 정평관이 다르겠죠. 평관은 죽음과 직접적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다 똑같잖아요. 머리 다 짧게 하고 다 똑같은 옷 입고 재직할 때도 걷는 방법조차 통일해야 돼요. 말 한마디 일사분란하게 통일이 돼야 된다고요. 군대는. 그게 관이에요. 사회, 제도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들. 옛날에는 그게 잘 됐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안 되죠. 뭐 교권도 하락했고 그 개성 중요한 시대잖아요. 개성이. 개개인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깎으려고 해도 끝까지 안 깎이는 놈들이 있어요. 네. 사회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저거 안 될 놈이다. 그게 관이 있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관이라는 거는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주는 거. 수직적인 관계를 만들어주기 좋고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모습으로 깎여지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 우리가 왜 공부하고 모르죠. 왜 초등학생 때 공부하고 중학생 때 하고 고등학생 때 하고 대학을 가서 또 거기에서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가 되고 왜 그렇게 교육이 될까? 그거 알면서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개인의 지적 향상을 위해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시대에 맞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시대에는 그냥 좋은 회사원이 되기 위해서 그 관성을 따라서 왔던 거예요. 저희는 왜 좋은 대학을 가요? 그래야지 대기업에 들어가니까 기업에서 요구하는 모습에 맞춰져 있다고요. 저희는 선진국들은 그렇지 않아요. 꼭 기업이 답인가?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이 되려면 그런 점에서 좀 멀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사회가 요구하는 거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 보세요. 관이 뚜렷한 사람보다 식상이 발달된 사람이 더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더 개인 만족도가 월등히 높아요. 지금 뭐 욜로족인가 뭐 그런 게 그런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개인의 만족도를 중시하는 시대가 됐다고요. 옛날처럼 관이란 틀에 짜여져 있잖아요. 관은 짜여져 있으니까 학생 때는 이래야 돼. 사회생활 이렇게 해야 돼. 취업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답이 정해져 있고 그 답에 맞춰서 살고 있다고. 이게 관성이에요. 관성이 발달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틀에 딱 맞춰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이게 관성의 느낌이에요. 좋은 건 뭐냐면은 이런 관성에 맞춰 살면은 사회적인 틀과 제도에서 보장이 돼요. 삶이. 정확하게 그 대리부터 시작해서 뭐 밟고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밟고 가서 정년퇴직하고 퇴직 후에 뭐 국민연금 받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보장돼 있다고요. 제일 많이 보장돼 있는 게 어디예요? 그런 안정적인 게. 네, 공무원이죠. 공무원. 관성을 아주 잘 쓰는 직종의 하나죠. 그게. 그래서 오늘 관성 얘기를 강의를 하고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면은 네, 젊은 사람들이 아 나는 관 없는데 네. 아니 관 없어도 괜찮아요. 식상으로 살면 됩니다. 만족도 이렇게 올리면서 대신에 안정성은 떨어진다는 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관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추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 떨어집니다. 특히 재정적인 안정성 이거 무시 못해요. 우리가 왜 취직을 하고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취직에 목을 매겠어요. 자식들 취직하는 거에 재정적인 안정성 때문에 왜 재정적인 안정성을 중요시 하겠어요. 부모님들이 얘가 경제적 독립을 못하면 나한테 손벌리니까 제가 참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돈이 없이는 자식 노릇 못하고 부모 노릇 못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이상을 쫓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잘 사는 사람들은 돈 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한다는 명제가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경제적인 게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언제까지 키워요? 얘가 스스로 돈 벌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돈 버는 능력이 없으면은 애물단지가 돼요. 나중에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나이가 30이 넘어가는데 이제 좀 있으면 30인데 제가 그렇게 컸습니다. 자 그런 관을 오늘 얘기를 할 거고 자 관성이라는 거는 나가 있잖아요. 나를 규정한 거예요. 울타리를 쳐서 이 울타리가 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요. 관으로 찍어 누르고 관으로 이렇게 깎으면 안 답답하겠어요? 이게 사주의 관성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깎이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관이에요. 자, 자유를 제한당한 거예요. 식상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뛰놀아야 되는데 내 개성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만족을 해야 되는데 관에 의해서 규정당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법이 여긴 법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법. 그렇게 하면 불법이야. 식상들은 그렇게 규제당한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관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는 이 안에서만 노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라는 건 나라도 되고요, 사회도 되고, 나를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나를 수직으로 누를 수 있는 모든 게 관이에요. 관은 이게 남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남, 나와 상대방의 관계도 이 사람도 관이에요. 저한테는 수직적인 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관이 발달된 사람들은 남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당연히 남도 나를 무시하지 않겠죠. 어떤 태도로 나도 이렇게 정갈한 모습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모습으로 돼 있다고요. 그 청문회 같은 거 보면은 공직자들 있죠? 공직자들은 국회의원들 막 공격하죠. 말하는 모습이 정말 좀 싸구려 같잖아요, 국회의원들.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말도 막 던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국회의원은 관이 형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식상을 쓰는 사람, 비겁다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비겁다자, 식상을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는 패거리로 몰려다니면서 목소리만 큰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공직자들은 뭐예요? 다 관이잖아요. 시험 쳐가지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모습에 맞춰가지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면 여기서 똑같이 말을 받아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관에 의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눈이 많으니까. 그래서 보면 항상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관이라고요. 관. 자, 이 안에서만 놀아야 되니까 자유가 제한당해요. 대신에 뭐를 얻어요? 울타리 튼튼한 제도에 의해서 보호되잖아요. 안정성을 얘기합니다. 안정성. 제가 그 재성 얘기할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제 안정성이 보장된다고요. 그 안정성을 그 하기 위해서 약간의 지출, 제도권의 지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사회 보장 제도가 있잖아요. 국민연금이니 뭐 4대 보험 이렇게 있죠. 고용보험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출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관이 이렇게 뚜렷하게 돼 있으면, 특히 재성으로 연결돼 있으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있어요.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 계약서도 안 쓰고 저기 이런 4대 보험도 해주지 말고 다 돈으로 달라고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장받지 않겠다. 나는 지금 당장 받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관이 있다는 것 자체로 미래를 보는 성향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관. 자유를 제한당하지만은 보호가 된다. 정평관에 따라 다르겠죠. 네. 평관은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칼이 돋아 있어요. 같은 울타리인데 이건 뭐 교도소 같은 거잖아요. 교도소. 네. 정관은 반대로 외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칼이.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사주 카페 같은데 사주를 본다. 아이고 관운이 있네. 이런 운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관운이 온다고 이런 게 되겠어요? 갑자기 어떤 관운이 온다고 내 성격이 변할까? 아, 물론 변하려고 해요. 이런 운이 오면은. 근데 1년짜리잖아. 그 1년짜리 보고 공무원하래요. 1년 만에 합격해야 되는데 되겠냐고요. 그게 사주 원국에 복 자체가 공무원의 복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1년짜리가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거 무시하고 공무원 하라 그러죠. 꽤 많아요. 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알던 분도 지나가다 길거리에서 할아버지한테 사주를 봤는데 공무원 하면 되겠네. 진짜로 6개월 동안 공무원 공부했어요. 되겠냐고요. 그게 시간만 버린 거죠. 네. 관운이 또 오면은 이때 결혼하겠네. 여자 사주 보고 관운 오면 다 결혼이래. 그게. 근데 그거는 관이라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관이잖아요. 요즘에 어떤 여자가 남자한테 의존하면서 살아가요. 남자한테 보호받으려고 해요. 어떤 여자가. 그렇게 되는 여자들도 물론 있어요. 관이 뚜렷한 경우에는. 근데 요즘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요. 근데 무슨 관운에 결혼을 해요. 바뀌어야 돼요. 사주 운 보는 거랑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바뀌어야 되는데 오래전부터 공부해왔던 사람들 그게 잘 안 돼요. 이미 머릿속에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사주 공부를 할 때는 백지 상태에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어떤 이론을 한번 흡수한 상태에서 새로운 걸로 바꾸려고 하면은 시간이 길게 걸려요. 제가 지금 세 번째 선생님이거든요. 지금 제가 배우는 선생님이. 첫 번째 선생님한테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초창기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 강의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론이. 보는 방법하고 깊이가 달라졌거든요. 그때랑. 지금 다시 제가 초창기에 한 것들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어요. 블로그 있는 걸 싹 다 지우고 싶고 유튜브에 있는 거 다 지우고 싶어요. 지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지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그냥 제 흔적으로 남겨서 이게 역사잖아요. 히스토리잖아요. 그렇게 걸어온 길이. 그냥 그렇게 남기고 나중에 이제 다시 다 이렇게 재구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백지 상태로 여기 왔다면은 흡수가 잘 돼요. 근데 그 위에 덧칠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잘 그거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저뿐만 아니라 어딜 가시더라도 그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만 하실 줄 알면 돼요. 자, 그래서 관성에는 두 가지가 있죠. 정관이 있고 평관이 있어요. 정관부터 얘기를 하자고요. 자, 정편을 나누고 길신과 흉신을 나누는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일간 위주로, 나라는 일간 위주로 움직이느냐, 내 기준으로 쓸 수 있느냐, 아니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현상에 의해서 움직이느냐를 따라서 길신과 흉신, 그리고 정편을 나눠요. 정관이라는 건 뭐예요? 일간을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평관은 일간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내 의지가 이 명예에 얼만큼 개입이 될 수 있느냐를 가지고 길흉을 나눠요. 내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크다. 길신이 많으면 그렇게 살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진로 짜고. 근데 흉신이 많으면 진로도 부모님이 짜주고, 결혼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고, 벌어진 사건 사고들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벌어진다고요. 다 문제의 골칫덩어리죠. 정관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 쓸 수 있는 관이라는 소리예요. 관은 뭐예요? 벼슬이죠. 벼슬이고 여기 머리에 쓰는 감투 같은 거예요. 벼슬관입니다. 이 관이라는 글자가 바른 감투라는 소리예요. 바른 감투. 자, 정관은 개통적입니다. 절차, 행정, 뭐 이런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정관 다울수록 나라가 선진국이 돼요. 정관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끔 순서와 순차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때 선진국이 돼요. 자, 자, 비트코인 얘기를 조금 할게요. 이거 비트코인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예시들만 한 게 이런 게 없어. 비트코인은요, 주식이랑 사고 파는 개념이 똑같아요. 그 거래하는 개념은 똑같은데 장이 24시간 열려 있어요. 밤새도록 자고 있어도 돌아가죠. 그리고 등락폭이 제한이 없어요. 하루에도 100배 이상이 뛸 수 있어요.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1%까지 99%가 깔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절차가 무시된 거예요. 위험한 거죠, 되게. 한 번에 다 이룰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정관보다 평관에 가까워요. 근데 주식시장은 어때요? 등락폭에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급등하면은 뭐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이런 것들로 이런 거 모르시나? 그런 것들로 해서 거래 정지가 돼요. 더 이상 못 떨어지게. 그런 거는 뭐냐면 정관으로 일정 부분 보호가 되어 있는 거예요. 투자자 보호. 은행도 뭐예요? 정관이죠. 그런 순서와 절차, 개통을 잘 지킬수록 선진국이 된다고요. 근데 평관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예고가 없어요. 절차 무시해요. 정권으로 치면은 이건 독재 정권이죠. 평관은 일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벌어지는 것들을 뜻하거든요. 자, 빨간 딱지 붙이려면 정관으로 해야겠어요? 평관으로 해야겠어요? 예, 평관으로 해야지 그냥 불시에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정관으로 하면 어떤 거예요? 예, 오늘 밤 몇 시에 딱지 붙이러 가겠습니다. 다 빼돌 리가 없지. 예, 그 궤도루팡 같은 거예요. 궤도루팡. 오늘 그거 몇 시에 훔치러 가겠다. 막 대비하잖아요. 그러고 정관으로 예고가 가죠. 근데 못하잖아요. 그걸.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게 정평관의 차이예요. 일간의 의지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선진국일수록 이런 보호장치가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절차가 잘 돼 있어요. 다이렉트로. 이렇게 갈수록 내 의지랑 상관없다. 자, 이거는 법이죠. 법. 규정화된 거죠. 이게 정관.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건 뭐예요? 제도로 정비되어 있는 것. 누가 봐도 공식적인 것. 그게 정관이에요. 평관도 법이에요, 법. 이건 뭐예요, 이 법은? 우리들만의 법. 공식적이지 않은 것. 그 생활하시는 분들 있죠? 생활하시는 그 뒤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법칙 있잖아요. 네가 우리 조직을 나가려면 손가락 하나 잘라야 된다. 이런 거 법이, 그것도 법이잖아요. 그들만의. 그게 평관이에요. 그래서 평관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아집이죠, 이거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만의 철학적 사고란 말이에요. 규정이고, 기준이고. 그래서 우리가
평관이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면 이 사람이 어떤 법칙으로 살아가는지 잘 보셔야 돼요. 네. 뒷돈 받는 거 좋아한다. 이 사람한테 찔러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열려요. 그게 평관과 정관의 차이예요. 그래서 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 관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사는 게. 항상 누군가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솔직히 얘기해서 그 우리 신호등 밤에 운전하다 가다가 이렇게 신호등에 보면은 빨간 불이고 횡단보도 이렇게 파란 불 켜졌는데 무시하고 아무도 없으면 무시할 만하잖아요. 관이 있으면 무시 안 해요.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의식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내뱉지 않아요. 조심조심 한단 말이에요. 언제 이게 깨질지 모르니까. 관을 명예로 쓰고 있다라는 거는요, 내가 일단 그 사람을 띄워주고 이 사람한테 띄워주는 걸 요구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관. 관이 없는 사람들은 명예가, 관이 깨져 있거나 명예가 없는 사람들은 왜 깨져 있겠어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무시했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관이 있으니까 깨졌어도 어때요? 대접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상관 경관된 사람들은 저기 먼저 이렇게 띄워주고 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도 나를 인정해주고 띄워줘요. 그게 명예를 올리는 방법이에요. 정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 관은 사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살아가는 길, 나의 신념 이런 것들이 완성이 돼요. 자, 관이 없는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그래서 생각보다 별로 없으시네? 네. 관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저기 무슨 얘기인가 할 거예요. 네. 관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답답하게 살죠.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 규격화 되어 있잖아요, 사주가. 깎여가지고 결국에는 사회가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모양에서 달라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답답하게 살아요. 그게 정관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쁜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죠. 평관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가 모나 있어요. 특이하게.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걸 염두하고 들으셔야 돼요. 정관의 역할. 이제 이거는 재성 세 가지로 보셔야 돼요. 이게 재생관이에요. 그 명리의 고서들이 있어요. 고서들, 오랫동안 이렇게 내려온 고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평진전이 격국을 위주로 이렇게 해석이 된 책이거든요. 옛날에는 뭐를 최고로 쳤냐면은 사회에서 네가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사주를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릇이 크다, 재산의 그릇이다, 뭐 해봤자 저기 마을 아전 사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벼슬을 가지고 많이 얘기했어요. 지금처럼 직업이 많은 시대도 아니었고. 그래서 하필이면 사주에서 재관을 최고로 친다라는 거는 네가 사회에서 얼마나 쓸모 있는 놈인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회에서 쓸모 없는 놈 다 죽어야 되나? 아니잖아요, 그거. 그래서 사주를 보는 방법이 격국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억부로. 신왕 신약 따지는 걸로. 억부는 뭐예요? 개인의 만족도를 중시하겠다는 거예요. 개인의 만족도. 우리가 사회에서 쓸모가 없는 놈이어도 돼요. 내가 쓸모 없는 놈이어도 백수로 살아도 괜찮다. 근데 백수로 살면서 네가 행복하냐고요. 백수로 살면서 불행한 사람들은 뭐예요? 격국이 형성되지 못했는데 억부도 이상한 사람들. 개인의 만족도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면서 살아요. 지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시대적 흐름 때문에. 자, 재생관이 사주에서 뚜렷하게 돼 있다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사회에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추종하는 거예요. 관을 추종하는 거예요. 재성으로. 이거는 전형적인 관료예요. 관료. 관료이고 직장 지명이에요. 이거를 왜 좋게 평가하냐면은 보장돼 있잖아요. 관성으로 인해서 삶이 보장돼 있는 거예요. 최소 평범한 거 이상은 보장돼 있다고요. 재생관에서 관이 뭐예요? 내 직위, 직함, 자리인데 이게 끝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재생관을 함으로써.
재성으로 상사한테 충성하죠. 재성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 기업에서 요구하는 거, 나라에서 요구하는 거에 잘 맞춰가잖아요. 재성은 충성까지 연결이 돼요. 충성. 여자 사주에서 재생각을 한다. 내조를 잘한다 그러죠.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왜? 그렇게 해야지 관성이 더 튼튼해져서 나를 잘 보호하니까. 여자가 내조하는 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돈 잘 벌어오라고 내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내조를 하잖아요. 집에서 못 놀아요. 남자가. 아, 놀려고 좀 이렇게 누워서 낮잠 자고 있으면은 이게 눈치 준다고. 예, 네, 오늘은 어디 안 나가 이러면서 밖으로 계속 내보내는 게 재생관이에요. 내조 잘한다고 해서 막 내조한다고 해서 막 희생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관대로 이렇게 좀 아픔이 있어요. 쉴 수 없고 계속 움직여야 되고 계속 보호한다는 건 뭐예요? 돈으로 보호하는 거잖아요. 돈으로. 남자가 가정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은 돈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예. 바람 안 피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돈 주는 거예요. 요즘에 고생이 많아. 100만원 툭 던져주면서 나가서 쇼핑이라도 해. 바람 피겠냐고. 최고의 남편인데. 그게 바로 재생관이에요. 그게. 이거 근데 수직적인 거잖아요. 수직적인 거. 관이 없다고 해서 막 아, 남편을 원하나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관이 없다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너 네가 못 벌면 나라도 벌면 돼. 네가 능력이 없으면 나라도 얼마나 멋있는 여자야. 아, 그런 여자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네. 아, 최고 아니에요, 최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부가 같이 살잖아요. 둘이 같이 희생하면 괜찮은데 대부분 희생의 경중을 따지게 돼. 누가 더 많이 희생하느냐, 네가 더 많이 했냐, 내가 더 많이 했냐 이런 거 안 따질 수가 없어요. 남편은 뭐라 그래요? 난 돈 벌었으니까 집안일은 네가 해야지. 여자가 너만 이랬냐? 나도 이랬다. 여기서부터 싸움이 시작이 돼요. 이거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예전에는 남녀 역할이 뚜렷했는데 남자는 돈만 잘 벌어오면 됐고 여자는 애만 잘 키우면 됐는데 이제 그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무너지고 섞이다 보니까 서로 역할이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결혼할 거면은 미리 그 전에 협의를 하셔야 돼요. 예,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할 건지 그 협의가 되어 있지 않고 결혼을 하면은 거의 99% 티격태격하게 됩니다. 티격태격. 그게 재생관입니다. 관료이고 직장지명이고 상대방한테 눈에 거스르지 않게 잘 하는 거예요. 관이라는 상대방한테 잘 맞춰주는 거예요. 관이 직장이고 사회이고 국가도 되지만은 상대방도 관이란 말이에요. 상대방도. 당연히 사주에서 최고로 쳤던 가장 큰 이유는 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깎여가지고 더 잘 깎으려고 끊임없이 하잖아요. 희생을. 남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회성을 발휘하는 명이 되고요. 여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내조를 하거나 직장을 다녀도 직장이 커요.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다 똑같이 직장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누가 희생한지 보시라니까요. 직장이 희생한 경우도 있어요. 일하고 있는데 컴퓨터 막 하고 있는데 보니까 막 인터넷 쇼핑하면서 막 커뮤니티에 막 글 쓰고 이거는 직장이 희생한 돈 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완전히. 근데 일을 정말 열심히 하면은 생산성이 올라가죠. 직장에 대해서. 이건 사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얘가 일을 하면서 하는 건지 놀면서 돈을 받아가는지. 그러면 직장에 희생하는 거니까 이제 사장님이 어떤 거예요? 네, 내가 빚내가지고 월급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빚내가지고. 자, 근데 이 재생관도 정제냐 편제냐에 따라서 달라요. 정제는 수동적이죠. 일단 정제는 수동적이고 내 걸 지키기 위한 재생관이니까 내 걸을 지키기 위한 재생관이에요.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굉장히 그리고 너무 다 길신으로 돼 있으니까 뭐예요? 너무 고리타분하죠. 너무 보수적이죠. 융통성 없죠. 오리지널 관료형이에요. 오리지널. 근데 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재생관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편제는 확장성을 가져요. 확장성. 적극성, 확장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빠르게 관이 올라갈 수 있어요. 관의 위치 변동도 잘 보셔야 돼요. 위치 변동.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재생관은 관을 밀어가지고 자꾸 올려요. 적극적이라고요. 내가 나서가지고 책임지고. 대신에 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관이 커질수록 책임져야 될 범위가 늘어나죠.
울타리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요만했던 울타리가 요만하니까 뭐예요? 이 아, 여기 안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뭐 한 차장 정도? 여기서 또 커지면 재생관에서 편제로 확장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 뭐 부장까지 가면 이 사람도 다 책임져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될 스킬도 늘어나죠. 정제는 확장하지 않아요. 이 안에만 지키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는 속도가. 이걸 보고 이제 곰 같은 마누라 이렇게 얘기하죠. 소극적으로 하니까. 편제가 있으면 여우 같은 마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뭔지 뭐를 먼저 해줘야 되는지 앞서가지고 다 가 있어요. 편제는 항상 앞서 있어요. 확장은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상사가 뭘 원하는지 먼저 눈치채고 먼저 하고 있다고요. 이것도 저기 편제가 있는 분이 갖다 주셨을 거예요, 아마. 먼저 알아채가지고 드시죠, 이러고. 정제는 요구해야지 갖다 줘요. 자, 근데 이거를 좀 바꿔볼까요? 평관. 평관은 뭐가 동반이 될까요? 항상 동반되는 게 있어요. 무모함. 리스크. 이런 것들이 동반돼요. 이거는 뭐예요? 일간을 사정없이 극해요. 극하니까 이걸 이제 무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정하다. 정이 없다. 사정없이. 남자가 남자 때릴 때 사정없이 때리잖아요. 그쵸? 남자가 여자 때려, 여자니까 어떻게 못 때리잖아. 예. 때리면 그건 남자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게 이제 음양이 같은 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양이 같은 거의 특징. 그래서 사정없이 극하니까 뭐예요? 내가 언젠가는 고꾸라질 수 있다고요. 리스크를 동반한다고 무너질 수 있다고요, 평관을 보면은. 이거는 생사와 연결이 돼요. 생사와 연결이 된다고요. 생사와 연결이 된 직군 어떤 게 있어요? 군인. 목숨을 가지고 직업화한 거죠. 생명을 가지고 직업화한 의사. 의사도 목숨을 가지고 똑같아요. 목숨을 다루는 거예요. 검경. 뭐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생사라고 얘기할 만하죠. 그런 것들에 종사하기 좋은 게 평관이에요. 평관. 정관의 그 행정계통 순차적으로 내려온 것과 다르다고요. 그런 순서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요. 군인, 검경 다 그렇잖아요. 범인한테 예고하고 체포해야겠냐고. 잠복근무 하다가 딱 체포해. 예고 없이 들어온다니까요, 평관은. 일가나, 아, 또 감목으로 하면 안 되지, 또 이거. 이전에 무토로 해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 근데 무토로는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아이, 감목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아, 무토 가지고는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이거. 자, 이 둘의 주도권은요, 경금한테 있다고요, 경금한테. 여기 이제 임수 같은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은 더 주도권을 더 많이 가져요. 이걸 가지고 이제 살인상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평관은 나보다는 얘한테 기준이 다 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재생관한다는 거는 추종하겠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있는 거를. 그래서 어떤 직군을 가게 돼요? 임시직, 계약직, 리스크가 있는 영업직. 무모하잖아요, 영업직. 안정성보다는 수입의 폭이 더 크죠. 항상 리스크를 가지고 다니는, 리스크가 있는 것에는 수입이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일정 부분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리스크가 없는 건 보장이 돼 있는 대신에 변동폭이 크지 않다고요. 이것만 봐도, 정평관만 봐도 이 사람이 안정성을 추구하는지, 약간 무모하게 살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영업을 하면은 돈을 거의 못 벌 수 있지만은 반면에 많이 벌 수도 있죠. 굉장히 크게. 그게 평관이에요. 무모함을 가지고 가는 게 일정 부분. 자, 그래서 평관은 재생사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 블로그에 보면 재생사를 되게 좋게 써놨거든요. 아, 지금 보면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 이렇게 좋게 써놨지? 근데 제가 처음에 배웠던 그 선생님한테 재생사를 조금 좋게 배웠어요. 좋은 것처럼. 원칙에서 살짝 벗어나서 배운 거예요. 다 그래요. 그 3대 고소가 있잖아요. 적천수랑 저기 자평진전이랑 공통보감 이렇게 3대 고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 벗어나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만의 이론을 만들어놔요. 근데 자기만의 이론이라는 건 자기만의 데이터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다 같이 공론화가 돼서 정관화가 돼가지고 이제 학문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자기만의 스킬, 자기만의 무슨 비전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지로 올라와서 논증이 되지 않으니까 제도권으로 편입이 안 돼요. 지금 명리학이 아직 음성 음지에 있다고요. 인정 못 받는 학문이라고요. 아무리 날고 10년 동안 공부해서 학자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공부하면 어이 사주쟁이 이렇게 소리 듣는다. 무시당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멀었어요. 당연히 이거 많은 계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론화하고 토론하고 검증하고 논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논문이 하나가 딱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게 시작일 거예요. 명리학이 제도권에 편입되고 대학의 정규 강좌가 되고 무시받지 못하는 심리학도 그렇게 컸어요. 프로이트 이전하고 이후가 나눠지잖아요. 네. 검증이 돼야지 학문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보이지 않는 정신을 다룬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무슨 의학이냐, 보이지도 않는 거, 검증도 안 되는 거, 심지어 그게 가짜라는 거를 하려고 그 사람을 연기를 시켜요. 정신병자인 것처럼.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들이 이 사람을 보고 아, 이 사람은 뭐 정신분열증이다라고 판단하고 수용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거기 가서 다 관찰한 걸 가지고 나와서 논문을 쓴 게 있어요. 이게 가짜라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논증이 된 역사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네,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하다 이런 얘기했지? 재생살. 아, 재생살. 예. 네. 자, 그래서 재생살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살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살. 울타리가 계속 커지는 건 똑같아요. 근데 굉장히 무모하게 커지죠. 이건 뭐예요? 도박이에요, 진짜로. 나를 끝없이 벼랑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독재 국가에 충성하는 거라고요. 충성. 살에다가 충성하는 거예요, 살에다가. 자, 근데 이게 계속 커져가지고 내가 뭐 중앙정부 부장까지 갔어요. 끊임없이 충성, 무한 충성해서. 근데 나중에 정권 교체될 때 어떻게 돼요? 같이 가잖아요. 벼랑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정제가 재생사를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정제는 기본적으로 권력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정제는 그냥 내 거 잘 지키고 살면 그걸로 땡이에요. 큰 부자 바라지 않아요. 그냥 그 중산층 정도 여유 있는 삶 이런 걸 꿈꾸는 게 정제란 말이에요. 내 거만 지키면서 편제가 있어야지 무모하게 막 권력에 또 욕심을 가지고 실권도 잡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가지. 정제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정제들이 재생사를 하면은 이게 좀 너무 강하게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먹고 살만 하니까 건강이 나가요. 먹고 살만 해지니까 드디어 핏 다 갖고 이제 안정권에 들었는데 갑자기 병원 갔더니 막 폐암 막 진단받고 간암 진단받고 막 그런 거 있죠. 살이 일강을 친 거예요. 살이 자꾸 커져가지고. 이건 뭐예요? 살이 무모하다라는 거는 내 몸 돌보면서 하지 않았다고요. 내 몸 돌보면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네, 16시간씩, 막 20시간씩. 그 예전에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빚을 어마어마하게 진 사람, 10억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는데, 10억이었나, 3억이었나, 1억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사람이 하루에 2시간 자면서, 3잡인가 4잡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무모하더라고. 새벽에 이렇게 목욕탕 가서 목욕탕 청소하고, 그 목욕탕 보일러실에서 2시간을 자고 일어나요. 그리고 화물트럭 운전해가면서 졸리니까 막 나와서 막 기지개 펴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고 다시 운전하고 그 생활을 10년을 반복을 해요. 아니 그냥 파산 신청하고 회생 좀 편하게 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마지막에 다 갚으면서 우는 게 막 방송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났는데 그러면 편하게 살만 하잖아요. 근데도 그 패턴을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그리고 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찾아봤거든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대장암으로 죽었더라고요. 그게 재생살이에요. 식신이 있으면은 수성이라 그러잖아요. 일간을 지키는. 왜 식신이 있으면 좋냐면은 그렇게 무모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식신이 최고의 수성인 거예요. 식신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특히 편관이 있다면 그런 거에 노출이 될 수 있다고요. 만약에 편제가 있으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살을 생각했죠. 이런 경우에는 권력 욕심이 아주 강하게 형성이 돼요. 편제가 살을 환장합니다. 살 보면은 저게 내 거다. 실권을 가져가지고 끊임없이 이게 내 영향력을 넓히려고. 편제가 내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는 게 편제의 속성인데 살을 보면은 아주 거기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확장이 돼요. 전쟁은 아마 재생살이 된 사람이 옆에서 부추겼을 거예요. 재생살이 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북진하자 옛날에. 그런 재생관이 돼 있다라는 거는 중간 리더인 거지 리더가 아니에요.
재생관 됐다고 사업할 생각하지 말라고요. 사업 못해요, 재생관.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 옆에 붙어있으면은 그 사람이 아주 잘 되죠. 그게 재생관이에요. 중간 리더의 직책, 참모의 직책을 수행하는 거. 그게 편재와 편관의 만남입니다. 재생살. 언제 살이 나를 일간을 칠지 모른다. 예상하지 못하는 게 살이에요. 예상하지 못하는 게. 예상을 하면은 그건 편관이 아니라 정관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 이제 이게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인상생. 관이라는 자리, 관이라는 지위, 관이라는 명예를 인성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자, 인성으로 어떻게 보호가 가능할까요? 아, 내가 너무 이렇게 수준 높은 질문을 했나 지금? 네. 자, 아, 또 간목으로 해야 돼 이거? 예, 네. 뭐 신금이 이렇게 있다. 자,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상관이 되고요. 얘는 정관이 되죠. 어때요? 관을 자꾸 깨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관이 있으면은 이걸 거부한다고, 만들어져 있는 틀을 거부한다고, 항상 새로움을 추구한다고. 이건 잘못됐어. 난 내 식대로 할 거야. 상관인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뭔가 주어지면은 그걸 내 식대로 바꾸려고 해요. 항상. 저도 상관이 있어요. 배운 거랑 말하는 게 틀려요. 내 식대로 바꿔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성으로 보호한다는 거는 뭐 중간에 개수가 이렇게 개입이 된다고 할게요. 이게 정인이죠. 상관을 수국화해서 누른 다음에 이거를 보호합니다. 이게 이제 관인상생이에요. 관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잘 다니고 있으면은 상관 경관하면 어떻게 돼요? 상관운이 들어오면은 박차고 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재벌 2세예요. 그냥 먹고 살면 되잖아요. 거기서 왜 자기는 난 재벌하기 싫어 이러고 뛰쳐나오냐고. 왜 내 회사 차려가지고 내 거 하려고 하냐고. 그냥 물려받으면 되지. 인성 있으면 물려받아요. 인성 있으면은 부모님이 하는 가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도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그냥 주는 거 받는 게 인성이에요. 여자가 인성 있으면 남자가 주는 대로 다 받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 사귈 때 이렇게 인성 있으면은 장신구나 이런 거 뜯어낼 생각 하셔야 돼요. 네. 그게 인성의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을 보호하는데 정인으로 보호한다는 건 뭐예요? 공부하고 자격을 유지하고 참고 인내하고 상관을 찾는 거예요. 내가 뛰쳐나가고 깨고 싶은 그 기질을. 그래서 자리가 오랫동안 보장이 돼요. 오랫동안.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관이 점점 굳어지죠. 틀이 너무 이렇게 견고해지는 거예요. 울타리가 이게 나무 울타리였는데 그 클래식 로얄이라는 게임 보면은 처음에 나무 울타리로 시작하거든요. 나중에 다이아몬드 울타리로 변해요. 네. 견고해지는 거예요. 관인상생으로. 그 자격 계속 공부하고 그 자리에 맞는 공부를 계속해서 레벨이 높아지는 거예요. 재생관이 올라가는 방법이랑 틀려요. 이거는 자격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관인상생입니다. 대신에 이제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은퇴하고 다른 걸 못해요. 너무 굳었잖아요. 그 회사에 너무 맞춰져 있잖아요. 아니 그 회사에 30년 다니고 임원까지 하고 나왔는데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자격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공부 많이 했으니까 머리에 든 게 많죠. 밖에 나가 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 근데 여기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막 어서 오세요. 아 막 이러면서 안 내려가요. 이게 관인상생이 굳어져서 예 네.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얘는 왜 인사를 이렇게 하지? 혹시 물건 팔기 싫나? 다시 안 온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뭐를 해요? 관행적으로 사람들 은퇴하고 뭐예요? 자영업 하잖아요. 안 돼요. 자영업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 오히려 부인을 자영업하게 만들고 옆에서 보조해야죠. 그게 훨씬 더 자기가 뭐 잘난 줄 알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잘 쓰였잖아. 똑같지가 않다고요. 자영업이랑 안 맞아요. 이게 관인상생의 인성으로 보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인성도 종류가 있어요.
정인하고 편인이 있죠. 아 이거 인성 얘기할 때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한 번에 다 제가 쏟아내면 나중에 다음 주에 할 얘기가 없어지는데. 네. 아 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다 쏟아내고 새로 공부해서 채우고. 네.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얘기 하면은 사람들이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얘기 하려면 또 배워야 돼요. 또 그게 저의 공부법. 그게 식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니 감목 일간에 인성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식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배우고 익히는 걸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배운 걸 쓰는 걸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수가 흡수가 돼요. 화라는 식상으로 자꾸 말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흡수가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내가 이해했는지 안 이해했는지 구분하시려면은 써먹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얘기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얘기가 안 나오죠. 흡수가 안 된 거예요. 얘기가 안 나오면은. 저는 이거를 얘기함으로써 흡수를 제대로 하죠. 그래서 그 자녀분들 이렇게 자녀분들 다 없으신가? 네, 나중에 이렇게 키울 때 스터디 애들끼리 이렇게 스터디 그룹 만들고 한번 가르쳐봐. 나한테 설명해줘. 제일 좋은 건 설명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나 이거 모르니까 설명 좀 해줘. 그럼 애가 막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애가 이해해버려. 자기도 모르게. 영어도 어떻게 해요? 영어도? 영어도 그냥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걸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영어가 늘어요. 예전에 우리 그 세계 2차 대전 막 이럴 때 각국의 스파이를 심으려면 그 나라 말을 잘 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을 6개월 만에 원어민처럼 만들었거든요. 단순해요. 계속 말하게 시켰어요. 듣고 말하고 따라하게. 3개월 지나니까 막 말이 절로 나와. 꿈에서도 막 영어로 말하고. 한국어도 그렇게 교육이 된단 말이에요. 네, 식상으로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게 다 소화가 돼요. 이 어마어마한 인성들이. 당연히 박사, 석사 이런 거 따놓은 당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 잘 푸는 거랑 공부 많이 하는 거랑 많이 아는 거랑 달라요. 다 우리가 수능을 잘 보려면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문제를 잘 풀려면은 많이 얘기하시라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떠들고 시험 문제에 많이 대응하시고. 자 그래서 정인하고 편인이 이렇게 있는데 정인은 자격 공인된 자격을 얘기해요. 공인 공인된 자격. 옛날에 용팔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옛날도 아니지 2015년도에 용팔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낮에는 이렇게 의사로 일하고 밤에는 이렇게 조직 조폭들 싸우고 막 다치고 이런 사람들 막 뒤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의료 기술로 치료해주고 이랬던 드라마거든요. 자 얘는 공인되지 않지만은 전문가예요. 이거 최고의 전문가예요. 최고의 전문가. 얘는 라이센스가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돼요. 얘는 무조건 라이센스로 가요. 대신에 실력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는 장담을 못해요. 그게 정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뭘로 실력 판단해요? 라이센스 가지고 판단해요. 네가 그럴 수 있지. 옛날에 한의사들 어땠어요? 옛날 한의사들. 국가에서 공인한 라이센스가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엄청난 기술을 가졌는데 모르잖아요. 이것만 편인으로 돼 있으니까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증명이 안 되잖아. 라이센스는 증명이 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실력을 갖췄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격증까지만 땄다고 더 공부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운전면허증 땄다고 다 운전 잘해요? 근데 운전면허증 없는데 엄청 막 레이싱 하듯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정편인의 차이예요. 관을 유지하는 방법이 다르죠. 어느 게 더 오래 가겠어요? 네, 안타깝게도 정인이 안타까운 건가? 이게 더 오래 갈 수 있겠네요. 근데 인정은 이쪽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자, 명리학이요. 편인의 학문이래요. 전문가는 차고 넘치는데 공인된 사람은 없어요. 네. 명리학도 자격증이 있어요. 한국명리협회에 가면은 자격증이 막 급수별로 다 있습니다. 그거 따서 한 사람 없다고요. 왜? 이걸로 다 하니까. 네. 제가 지금 편인이고 다음이 정인대운인데 정인대운 때 한번 이걸 만들어 볼까? 네,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럼 여러분 명에서 어떤 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어떤 거와 더 가까운지. 자 이렇게 하면은 관이 이렇게 보호가 된다. 평관도 해야 되나? 평관도 뭐 똑같이 살을 보호하는 거예요. 살을 보호하는 거.
어쨌든 평관도관이에요. 명예로 쓸 수 있다고요. 대신 여긴 뭐가 들어가요? 카리스마가 들어가죠. 카리스마가 뭐예요? 결국 살기예요, 살기. 네. 자, 이거 편인으로 하면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그냥 인내예요, 그냥. 살을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계속 살을 버티다 보면 뭐가 만들어져요? 깨달음이 만들어져요. 깨달음이. 정인은, 살인상생은 정인으로 해줘야 돼요, 정인으로. 자, 이걸 하면 뭐가 돼요? 인내하다 보니까 위기가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버려요. 버티고 버티다 보니까 역전되는 거죠. 맨날 사업하면서 맨날 빚이 허덕이다가 뭐하다가 했는데 버티다 보니까 나중에 아이템 하나가 대박이 나서 확 역전되는 거예요. 네. 편인이, 아, 그 편관이 정의로 되어 있으면은 이거를 반전시켜요, 항상. 얘는 근데 그냥 버티기만 하는 거예요. 버티기만 하는 거.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를 이제 신, 왕신약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이 있으면 일간에 오랫동안 버티는 거예요. 아주 참는 데는 이골이 난 사주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혜택도 주어질 수 있어요. 살인상생으로. 근데 언제 이게 무너질지 모른다. 언제. 평관이니까. 자, 평관은 일간을 위협하는 글자잖아요. 위험이잖아요. 위험. 문제. 위험. 골칫덩어리. 살이, 평관이 일간보다 강하면 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살이라고 할게요. 이 살이, 있는데 인성이 왕하면은, 인성이 왕하면은, 이런 꼴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분이 계세요. 예. 네. 인성이 왕하죠? 살이 이렇게 있는데, 살은 위협이잖아요. 깡패 같은 거예요. 언제 들어올지 몰라. 언제 나한테 시비 걸고 이렇게 올지 몰라. 나한테 막 이렇게 그 올려다가 이 인성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돼버려요. 항상 위협이 태풍 같은 건데 이 태풍이 오다가 인성을 거치면서 약해져요. 왜? 인성으로 설했으니까. 인성으로 설했다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떤 거예요? 살한테 깍듯하다는 소리예요. 아, 이거 혹시 무슨 일이시죠? 이러면 화내려고 왔다가 그 사람 태도 보고 누그러져요, 그게. 다 피해갑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인성이 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관을 약화시켜요. 나한테 맞춰가지고. 아무리 깡패 같은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들한테는 깊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게 이렇게 시비 걸거나 이렇게 공격하는 쪽으로. 다 전화해보게 되는 쪽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빅업을 다룬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역할이에요. 전형적인 관으로 사람을 관리하는 쪽이 돼요. 그러한 직군에 속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리더십 가지고 있겠죠. 리더십. 정관이든 평관이든 뭐 가리지 않고 다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빅업을 다룬다는 거 어떤 직종에 잘 맞냐면은 우리 인력사무소 같은 데 있잖아요. 사람 다뤄가지고 이렇게 업을 형성하는 쪽. 그리고 겁재와 비견을 누르는 거니까 이는 경쟁력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경쟁력을 가져요. 남과의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경쟁력. 이렇게 정평관이 있고 빅업을 가지게 되면은 호승심이 기본적으로 내재돼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남하고 비교되는 순간 여기서 확 일어나요, 뭔가.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지? 이러면서. 굉장히 전투적이게 될 수 있어요. 건드리면 안 돼. 비교하고 건드리면 안 돼요, 이런 사람한테. 비겁이었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비겁이 있는 상황에서 관을 쓰고 있다. 비교하면 바로 발동이 돼요. 그, 프로게이머 중에서 이용호 아시는 분 많으실라나? 예. 뭐, 전설적인, 지금 뭐, 스타크래프트에선 최고의 게이머인데 아직도 현역이에요. 아직도 현역인데 임신년이에요. 92년생. 그리고 일주가 임진이에요. 살을 깔고 있고 빅업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주 이게 지는 거 정말 싫어하는 네, 성격이에요. 딱 봐도. 그래서 맨날
그 뭐든지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도 직업화가 되면은 이게 하기 싫을 때가 많잖아요. 저도 사주를 지금 업을 하고 있지만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프고 이럴 때도 해야 되니까. 힘든 데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영화 보면은 그렇게 안 할 만도 한데 다른 게임도 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 많거든요. 프로게이머 중에서. 내가 하는 거 말고 다른 것도 건드리고. 여기는 뭐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그냥 손에 군사 베길 때까지 연습하고. 물어보면은 지기 싫어서. 그 마인드가 이 사람을 살아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관하고 빅업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건드리면 안 돼요. 무조건 내가 졌다 하고 들어가야 돼요. 예. 바로 전투력이 발동이 됩니다. 호승심. 특히 이제 겁재를 깔고 있는데 평관을 보면 더 그런 게 있어요. 더 심해요, 그게. 겁재가 있는데 평관까지 있으면. 정관보다 평관이 정말 전투적이고 더 극대화된 호승심을 가져요. 여기 지금 몇 명 찔려가지고 막, 아유, 막 이러면서 막 가리는데. 예.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정관의 역할이에요, 역할. 내 사주에 있는 정관,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실행해야 되는 역할들. 자, 근데 이게 격국을 가면은 약간 이제 오늘 조금 격국에 대한 얘기, 수준 다들 올라가셨을 테니까 살짝 할게요. 월지가 뭐예요, 월지. 월이, 그냥 월만 가져도 이게 직업이잖아요, 직업. 직업 중에 그릇이잖아요, 그릇. 쓰임이고, 이게 격국이에요. 그 사람이 이 사회에서 어떤 쓰임이 있느냐가 격국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적성이랑은 다르다고요. 우리 그 중학생 때 하는 적성 검사 했는데, 넌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가는 사람 거의 없다고요. 그거는 그냥 억부적인 관점이에요. 억부로 내가 좋아하는 걸 찍어서 나온. 근데 나한테 주어지는 일은 월지에서 결정된다고요.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요. 예, 사회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기준도 있을 거고요. 내가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는 게 격이에요. 격이 파격, 성격 뭐 이렇게 나누고 파격이면 안 좋다고 얘기하고 성격이면 좋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7, 80%가 파격이에요. 파격이니까 어때요? 뚜렷한 그릇이 없죠. 모양이 뚜렷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풍파도 겪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릇이 뚜렷하다는 건 태어나면서 결정된 거예요. 이미. 너는 판사. 너는 선생님.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그 길로 간다고요. 이런 사람들 어때요? 일찍이 자수성가해요. 나이 20살에 검사 된다고요. 그릇이 뚜렷하니까 그 길만 가는 거예요. 계속. 20살이면 다 결정. 근데 그 외길로만 쭉 가니까 뭐예요? 다른 길로 안 가져요. 이거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아, 할 수 있지 왜. 얼마나 좋아. 걱정 없이 쭉 가는데. 근데 너무 뚜렷하면은 그냥 한정돼 있다고요. 쓰는 곳이. 이런 사람 대통령, 성격은 대통령 안 돼요. 최고는 될 수 없어요. 최고 바로 밑에까지는 가죠. 진짜 최고는 이게 암격이어야 돼, 암격. 보이지 않는 격국을 형성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때를 만나면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파격이라고 해서 안주할 필요가 없어요. 성격은 그만큼 한정돼 있는 삶을 산다는 소리예요. 저도 파격이에요. 파격이니까 지금 이거 저거 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른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격 됐다고 해서 너무 안 좋아하지 말라고요. 자, 근데 그래서 이건 신왕 신약을 볼 필요가 없어요. 아, 우리나라에서 통변하는 대가들 보면 다 뭐 격국에 신왕 신약 끼워넣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억부예요, 억부. 만족도를 보는 거라고요, 만족도. 재관이 튼튼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신약하죠.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이랑 별개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우 대단한 사람, 뭐 귀도 이렇게 있고 부도 있고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 뭐가 문제? 재관에 맞춰 살아야 되니까 개인적인 만족도가 떨어져요. 여행도 가고 싶고 가족들이랑 놀러도 가고 싶고 이런 게 잘 안 된다고요. 지켜보는 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격국하고 억부로 따로 놓고 봐야 되는데 그걸 다 개입시켜가지고 뭐 시신격은 신왕해야 된다느니 그건 그냥 만족한다는 소리예요. 시신격이 신왕하다는 거는 만족이 되니까 돈을 일정 부분 벌고 놀 줄 알아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건강 챙기기 위해서. 신약하면은 놀 줄 모르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서 끝없이 벌어요. 일을 쉬지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격국이라는 건 결국 사회에서 내가 쓰임이 있느냐 어떤 꼴이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인의 만족도를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은 좋네 안 좋네 이 소리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억부로 보면은 좋을 수 있어요. 만족이 되니까. 근데 돈이 안 돼. 돈 안 되는데 행복할 수 있어요. 작년에 여기서 배우던 분이 2017년도에 내가 이제 왜 태어난지 알았대. 왜요? 이러니까 돈 쓰기 위해서 태어났대. 승청망청 한 달에 200만 원씩 쓰시더라고.
만족도는 엄청나죠.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한심해 보이죠. 다른 사람이 보면은 돈을 안 모으잖아. 예. 이거 격 다르다니까요. 격국이랑 업부는. 자, 그래서 월지가 예를 들어서 월지가 관으로 형성돼 있어요. 관격이다. 이러면은 내가 그 자리를 가려고 한단 말이죠. 주어진 자리예요. 자, 관격에 인성을 용해요. 관격에 인성을 용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인성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맞춰가지고 공부해요. 개념이 틀리죠? 근데 만약에 월지가 인격이에요. 인격에 관을 용한다. 자, 이러면은 여기는 자리를 가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사시 뭐 이런 거. 검사가 되기 위해서. 뭐 판사가 되기 위해서. 근데 월지가 인으로 돼 있고 관으로 이렇게 용한다는 거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공부인데 하다 보니까 자리가 주어져. 아,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시죠. 다르죠, 이거. 그게 격이에요, 격. 출발점이 달라요, 출발점이. 자. 식신격에 뭐 재를 용한다. 식신은 뭐예요? 일을 벌려가지고 막 하는 거죠, 그냥. 하다 보니까 돈이 돼요, 그냥. 사실 세상이 알아주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되든 안 되든 꾸준히 한다는 데 의의가 있어요. 지치지 않아요. 계속 벌려나가요, 일을. 재격의 식신용은. 이거는 재라는 그 공간에 맞춰가지고, 주어진 재에다가 맞춰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끝없이 벌려나가는 게 안 돼요. 재라는 그 결과를 완성하면은 논다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밭이 있어요. 이거를 뭐, 2시간 동안 갈아라. 그랬을 때, 여기까지 가는데, 아니지. 한 90%를 가는데, 1시간이 걸렸다고 쳐요. 여기 90%를 가는데, 그럼 이제 나머지 이거 하는 거 금방 하겠죠. 근데 식신격의 재용은 어떻게 하냐면은 다 갈아가지고 1시간 10분에 끝내요. 다 끝내요. 1시간 10분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확장해서 나가요. 그게 식신격의 재를 용하는 명이에요. 자영업자가 이런 사람 보면 어떻겠어요? 키우고 싶겠죠. 알아서 다 하잖아. 근데 알아서 다 해서 이제 키워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 거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죠, 이제. 자기가 벌리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영업자의 명이죠. 근데 재격의 식신용은 어때요? 여기까지 해놓으면 한 시간이 남잖아. 한 시간 동안 10% 느적느적 하면서 두 시간 결국 채워요. 다르죠? 그게 격국이에요, 그게. 똑같은 식신생제라도 다르다고요. 똑같은 관인상생이라도 다르다고요, 나오는 게. 그거를 구분해서 보셔. 그게 억부랑 격을 구분하는 거예요. 쉽죠, 아주. 월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나중에 이제 격국강의 글쎄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 여름 정도에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커리큘럼이 이제 청간이 오늘 끝났고 지지로 이제 넘어갈 건데 형충회합을 할 거예요. 같이 포함해서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격을 가지고 월지를 가지고 격을 논해야 되니까 그 다음은 아마 격국 얘기 그 다음에 또 억부 뭐를 먼저 할지 모르겠어요. 억부를 먼저 할지 격국을 먼저 할지. 그리고 이제 식신상관과 대응하는 관을 보자고요. 상관이 정관을 봐요. 이거 상관 견관이에요. 오리지널이죠? 상관은 정관을 보지 않으면 견관하지 않아요. 정관을 봐야지 이거 잘못됐네. 관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관을 상하게 했잖아. 상처 줬잖아. 관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규격화된 거, 완성된 거, 제도, 틀, 법 이런 걸 얘기하죠.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관이 남편이면 어떤 거예요? 내 남편 잘못됐다.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게 상관이에요. 금수상관, 희경관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네, 금수로 상관이 이루어진 사람이 관을 좋아한다, 희가 좋아한다는 소리거든요. 그거는 억부적인 거예요. 경자에 병화가 있다. 억부예요, 억부. 한남조습이 따뜻한 태양이 이렇게 차갑잖아요, 경자. 차가운 거에 따뜻한 게 그냥 주어지고 이거 억부예요, 이거.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네. 막 관을 깨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 상관 경관이라는 거는 잘못된 거. 그러니까 상관이라는 거는 관이 없더라도 항상 뭐가 잘못됐다는 인지 속에서 살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정치인과 직결되죠. 언론.
직업적으로 썼을 때 언론에서 어떻게 야당이잖아요. 야당 상관심 다 야당이에요. 네. 잘못됐다 저거. 지금 누가 여당이에요? 민주당이 여당이잖아요. 이거 좀 있으면 이제 이 사람 잘못됐다 이러고 나와. 민주당 잘못됐다 이러고. 항상 정권이 기득권이 잘못된 거예요. 만들어진 게 잘못된 거예요. 항상. 그래서 말이 어때요?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닌데? 아니라고. 아니라고. 항상 아니라는 소리가 부정적인 오조가 항상 깔려 있어요. 불평불만이 항상 깔려 있다고요. 이게 청관으로 뻔듯하게 나와야지 그렇게 이게 통용이 되는 거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고 지지에만 있으면 불평불만이에요. 그냥. 혼자 속으로 삭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관을 깬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내 울타리를 걷어차고 나온 거죠. 걷어차고 나올지 안 나올지는 운에 따라서 보셔야 돼요. 차고 나갔는데 막 황무지야. 그럴 수 있잖아요. 오아시스를 벗어났더니 아 너무 답답해서 벗어났더니 다 사막이야. 다음 운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무조건 참으라고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나가지 마라. 너 그 회사에 있어야 돼. 힘든 거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관으로 이렇게 깨려고 하면 이 상관을 다른 데로 유통을 시켜줘야 돼요. 취미생활 같은 걸로 노래나 뭐 춤 이런 걸로 에너지를 쓰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식신이 정관을 보는 거는 그런 작용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관을 보호하는 역할의 식신이에요. 그거는 관을 보호하는 역할에. 왜 관을 보호하느냐? 식신은 뭐를 극해요? 평관을 극하잖아요. 정평관이 혼잡이 된다.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평관의 무모함, 정관의 안정 둘 다 추구하는 거지.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두 개 혼재된 사람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직장 잡을 때 연봉이 우선이냐 복지가 우선이냐 이거 따지고 앉아 있다고요. 평관이면 뭐가 우선이겠어요? 네, 연봉, 가능성, 무모함 이런 거 따지니까. 정관은 복지가 좀 더 네, 주말이 있는 삶 이런 거. 이거 두 개가 혼재가 돼 있다고요. 헷갈리는 거예요. 아 이것도 맞고 평관 얘가 평관 성향인데 얘 말도 맞고 정관도 맞고 다 맞으니까 혼돈이 돼요. 식신 있으면 바로 제사라고 이걸 택하겠죠. 정관이 보호되는 거예요. 식정관은 잘 맞아요. 세상에 올바르게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평관을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이게 음간이라면 만약에 음간이라면은 좀 특이하게 벌어지거든요. 기토일간에 을목이 평간이죠. 여기가 이제 경금이 있다. 이 상관인데 얘들 뭐예요? 합이 되죠. 이거를 가지고 상관 합살이라고 얘기해요. 살을 제거한다. 평간의 리스크, 위험, 무모함 이런 거를 상관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굉장히 뛰어난 수완가예요. 수완가. 정치를 하려면 이런 사람이 해야죠. 외교, 로비, 협상 이런 거는 이 사람한테 맡겨야죠. 위험 요소를 상관의 말빨로 다 제거하는 거예요. 네, 아주 뛰어난 수완을 발휘합니다. 상관평관이 음간한테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긍정적인 역할을 해요. 당연히 양간한테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진행은 되는데 안 되죠. 이렇게 살을 제거하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평관을 좀 더 키우는 쪽으로 가요. 아부한다고요. 재성으로 하는 거랑 상관으로 하는 거랑 틀려요. 재성은 충성심에서 하는 거고 충성심에서 이거는 기회를 봐서 기회주의적 성향을 띠는 거예요. 진짜 오리지널 아부예요. 재생관도 충성하는 거가 아부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무적이라고요. 근데 상관은 이걸로 요거 하나로 잘 보여가지고 한 자리 얻으려는 속셈으로. 근데 이제 상관평관을 가장 잘 쓰는 게 이제 이런 벽갑인정의 구조. 상관으로 이거는 이제 체성으로 보면 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거는 아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관이 완성이 돼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부가 아니라 조언이 되죠. 조언. 그냥 조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목화 시켜서 나를 희생하면서 하는 거니까 팔다리 잘라가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 이거 사소오경에서 나온 거 할 얘기 많은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 그 왕이 그
되게 유랑을 해요, 몇십 년 동안. 근데 이제 배고파서 먹을 게 없다니까 신하가 고깃국을 끓여와요. 이거 고기 어디서 하냐 했는데 자기 허벅지 살 잘라가지고 이렇게 고깃국 끓여준 그 일화가 있거든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울면 먹고 나서 이제 알게 되니까 막 울면서 내가 진짜 이건 잊지 않겠다 이렇게 한 일화가 있거든요. 아, 그 이름을 딱딱 찝으면서 해야지 좀 있어 보이는데 제가 생각이 지금 안 나가지고 예, 탐독을 해야겠네. 자, 식신제사라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정면 대응하는 거예요. 상관하고 평관은 살이 만약에 위협적으로 다가오면 회피해요. 상관들은 회피해가지고 꽁수를 쓰려고 한다고요. 그게 합살이 돼 있으면 꽁수가 통하는데 대부분 살을 키우는 쪽으로 가요. 양간들은 살이 키워져서 더 오는 거죠. 빅제이가 찾아오면 식신으로 어때요? 가서 왜 오셨냐?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피하지 않고 식신이 오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내가 이번 달에 돈이 없으니까 다음 달에 이렇게 해주겠다 혹은 자기 상황을 다 얘기하고 조율을 한다고요. 그렇게 하려고 해요. 피하지 않는데 상관들은 피해요. 전화 오면 안 받아요 일단.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안 받다 보니까 문서로 날라오죠. 차압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상관평관이에요. 인성으로 잘 제화가 돼 있으면 이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죠. 인성으로 이렇게 해결한다는 거는 찾아가는 거예요. 신용회복위원회 뭐 이렇게 회생신청 이런 걸로 그런 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자, 식신제사에 되면은 평관을 제거해요. 직접적으로 이럴 때는 조금 신왕 신약을 따지긴 따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살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지 제거하다가 망하는지 그것도 봐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 살이란 여드름이 하나 있어. 네, 살이란 여드름인데 식신이 가면 어때요? 확 짜가지고 다 빼내죠. 근데 약하면은 짜다가 마니까 이게 다시 굶어요. 네, 다시 커져요. 고름이 생긴다고 나중에 가면은. 아, 이런 거 예를 들어도 되나 모르겠네. 아, 좀 이상한데 여드름 가지고 예를... 어쨌든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암수술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다 떼어내야 되는데 조금 남기면은 종양 같은 거 나중에 다시 재발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가 더 센지 보긴 봐야 돼요. 어설프게 제사라면 나중에 곪아요. 평관이 왕하면 왕할수록 식신제사를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평관이 적당하게 힘있고 식이 더 왕하고 신왕하다 이러면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게 돼 있습니다. 최장군감이에요. 그냥 어려서부터 총기가 대단해요. 눈빛이 어린애 눈빛에 막 기가 죽어요. 막 어우씨 이게 5살짜리 눈빛이 이런다니까요. 그게 식신제사리예요. 카리스마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살이 크면 클수록 일간이 대항을 하기 힘들면 힘들수록 카리스마가 아니라 비굴함으로 이어져요. 평관이 너무 왕하면 비굴해 보인다고요. 항상 주눅이 들어있어요. 평관이 있는데 애가 그렇지가 않다 이미지가. 그러면 그 살을 잘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구분해서 보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